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이렇게 미로와 같은 골목길 지날 때는 이 높이 있는 그 처마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처마가 지게차보다 낮아갖고 처마를 부술 수가 있어요. 지금 전방에 보이는 파란 게 지붕판입니다. 저 판넬을 이쪽까지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못 갖고 들어와요. 좁아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길 한복판에 놓은 겁니다. 차만 지나가게 해놓고요. 그 조그만 동네다 보니까 길에다 저렇게 쌓아놔도 별말이 없네요. 하긴 뭐 한 2, 3일 만에 치우기로 했으니까요. 이제 좁은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와인 창고 거래처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저께 일한 거 아직 안 들어왔다고 깨알같이 재촉을 했죠. 원래 매너 좋은 곳이라서 재촉 안 해도 돈은 다 붙여주는 곳입니다. 그냥 만난 김에 한번 말 한번 던져본 거죠. 오늘 그 상차 작업할 곳이 바로 이 오른쪽 창고입니다. 아직 화물차가 안 들어왔네요. 아, 저 앞에 윙바디 한 대 들어오네요. 다시 후진해 갖고 창고로 가겠습니다. 지금 요 들어가는 입구 약간 비탈이져 있어 갖고 상차할 때 조금 불편합니다. 지난번에 하차하면서 오늘 상차할 것까지 요금 결제가 다 끝났습니다. 부가세까지 다 끊고요. 오늘은 그냥 일만 하고 가면 됩니다. 선결제 받으면은 마음 편하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슨 빚을 진 기분이에요. 빨리빨리 처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선결제 된 곳은 무조건 1순위로 제가 작업을 잡습니다. 빨리 빚을 갚아야죠. 이런 팔레트는 가볍고 간단하지만 바로 수출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조그만 파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조심 다뤄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상차하는 자세로 서게 되면은 왼쪽으로 땅이 기울어 있어 갖고 짐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짐은 약간 왼쪽으로 넘어가 있고 화물차는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바짝 붙여서 들어가면 안 돼요. 위에가 닿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옆 바레트나 이 뒷문짝에 약간 떨어뜨려서 들어간 다음에 바닥에 짐을 놓고 자동 발로만 그냥 맞춰버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한참 떨어져서 들어가면 안 돼요. 아주 조그만 여유만 주고 들어가서 자동발을 조금만 밀어주면 돼요. 역시 지게차는 수평 안 맞는 곳에서 뭐 하려면은 엄청 불편해요. 항상 여기는 일을 하면서도 항상 불편합니다. 하차할 때도 불편하고 상차할 때도 불편하고 항상 짐이 기울어 있기 때문에요.
좀 빠른 속도로 실어 보겠습니다. 전부 아홉 바레트인데 뒤에다 다섯 개 싣고 앞에다 네 바레트 싣기로 화물차 사장님하고 얘기가 끝났어요. 이쪽 지역은 이렇게 상차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차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무슨 작업하는 게 있고 여기처럼 상차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지게차 불러서 가면은 하차가 대부분이죠. 상차 그러면 뭐 콘테이너 같은 거나 상차일까? 이게 파레스 상차가 별로 없어요. 하긴 뭐 상차나 하차나 뭐 다 그게 그거죠. 지게차에 뭐 수평만 잘 보고 센터만 잘 맞고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 거니까 하나만 잘하면 다 잘하게 됩니다. 지금 화물차 사장님이 이 파레트가 큰 것 같다 해갖고 지금 줄 작업 한번 재봤는데 딱 맞게 들어가요. 불안할 땐 한번 재보고 실으세요. 괜히 실었다 내렸다 하지 마시고요. 귀찮잖아요. 한번 실었다 다시 내리려면은. 그래서 지게차는 줄자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면 참 편해요. 이런 일이 가끔 있거든요. 중요한 것이 화물차마다 이 적재한 폭이라든가 길이가 다 틀려요. 그거를 좀 이상하다 싶으면 물어보세요. 이 차량도 길이에 비해서 폭이 좀 좁아 보였거든요. 화물차 사장님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파레트가 지금 위에가 약간씩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좀 크지 않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그럴 때 뭐요? 바로 자를 끊어서 재보면 되잖아요. 큰지 작은지 파레트가 두 개가 들어가는지 걱정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줄자가 떨로 재보는 게 편합니다. 한 번만 재보면 될 것을 이거를 짐을 들고 실었다가 또 안 들어가면 내렸다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간단한 일인데. 뭐든지 한 번에 갑시다. 신중히 준비해서요. 줄자로 재보니까 5cm 정도 남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작업하기가. 항상 지게차의 안전이나 신속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줄자로 한번 재보면 끝인 것 같다가 아 이거 파레트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고민만 하실 겁니까? 줄자 같다니 한번 재보세요. 파레트도 규격 파레트 아니면은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요. 아 여기 사장님도 빨리 대박 나갖고 엄청 바빠져갖고 지게차 상하차가 수시로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요즘에는. 이 돈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만나는 사람, 물어보는 사람, 뭐 장사하는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도 뭐 요즘에 경기 좋다는 사람 하나도 안 보이죠 왜? 이제 봄도 되었고 날씨도 따뜻한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경기야 좋아져라. 자 이제 앞에다 네 파레트를 실겠습니다. 모든 지게차 작업의 기본은 바로 이 파레트 작업입니다. 이 파레트 작업 잘 하시면은 다른 것도 잘 할 수 있어요. 지게차는 어떤 물체를 이 발에다 올려놓더라도 중심하고 수평은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자, 세상에 모든 무거운 짐을 든 사람들은 전부 다 제게 오세요. 제가 다 들어서 내려드리고 실어드립니다. 지게차는 일이 뭐 바로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도 요즘 요 며칠보다는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든 것 같잖아요. 그 숨쉬기가 한결 나아진 것 같아요. 미세먼지만 조금 줄어들었죠. 그렇게 공기가 질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눈이 시리도록 그리고 코가 시리도록 그렇게 공기가 시원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외출할 때는 미세먼지 막아줄 수 있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팔레트 상차하고 있습니다. 요거 상차하고 나면은 그냥 가면 돼요. 미리 요금 계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제 동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동영상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독해주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내일 다시 봐요.